다섯 번째 섹션은 스페이스 웹입니다. 스페이스 웹은 위에서 우리 첫 번째 했던 요 네 번째 항목이죠. 새로운 웹 아키텍처. 그게 스페이스 웹입니다.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그리고 요약을 하고 실제 코딩은 어떻게 진행할지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웹은 기본적으로 www, 그러니까 월드 와이드 웹을 실시간 웹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간 웹이니까 좀 달라요. 기존의 프로토콜의 HTTP가 아니라 XMPP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음식은 새로운 그릇에 담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페이스 웹은 오픈넷 플랫폼을 구성하는 수많은 펑션들이 생산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가장 적합한 형태로 구성된 웹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기존의 웹 같은 경우는 내가 블로그에다가 거짓된 정보를 올리더라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스페이스 웹에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디센트럴라이즈드 한 XMPP 페더레이션입니다. 이 XMPP 페더레이션은 기존에도 이미 벌써 한 1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안정적인 프로토콜이에요. 양방향 프로토콜이고 최하층이 있고 그 위에 상층이 있고 그 위에 상층이 있고 이게 세계 전역을 어떻게 다루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저희들의 XMPP 페더레이션을 매핑한 거예요. 어디다 매핑했느냐니까 GPS 정보에다 매핑한 겁니다. 누구든지 스페이스 웹에 참여할 수가 있고 어떤 센트럴 가버넌스 커미티도 없이 스스로 동작하는 웹입니다. 기존의 웹은 웹 커미티 W3C에서 모든 걸 통제하고 관할 하지만 XMPP 페더레이션은 그렇지 않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프로토콜들을 마이너스 됐어요.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것, 꼭 필요한 것만 남겼습니다. IoT용이고 그리고 그렇죠? 예, 이것은 디센트럴라이즈다 된 XMPP 페더레이션. XMPP 페더레이션이라고 말하기에는 라고만 딱 얘기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 굳이 한마디 더 붙이긴다면은 XMPP 페더레이션, 그죠? The current XMPP Federation 여기다 하나 더 할까요? 위 add GPS 그죠? 데이터 to the current XMPP Federation. GPS 데이터와 매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서버의 인터넷 주소 그것이 그 서버의 그 서버가 위치한 지리적 좌표로부터 그 주소가 도출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어요. 상당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스페이스 웹이에요. 스페이스 웹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서버들, 웹은 수많은 서버들로 구성되잖아요. 수많은 서버들이 지금은 그 서버들이 위치한 지리적 위치 공간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동작을 하는 건데 요 스페이스 웹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 서버는 정확히 그 서버가 위치한 GPS 좌표로부터 그 주소가 도출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도 이따가 다 설명드릴 겁니다. 기존의 웹보다 10배 이상 빠르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데이터를 압축시켰고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프로토콜들은 다 제거를 했고 심지어 UTF-8 프로토콜을 저희가 또 재구성을 했어요. 작업을 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타임스탬프도 바꾸고 있고 상당히 재밌는 거는 에디터 스페이스 스탬프, 공간 스탬프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은 아마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것 같은데 보통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그 데이터를 언제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타임스탬프를 찍고 보낸 사람의 IP 주소와 받는 사람의 IP 주소 이런 걸로 헤드를 구성하잖아요. HTTP 헤드를 구성하죠. 그런데 재밌게도 타임스탬프 외에도 스페이스 스탬프, 그 데이터가 지리적으로 어떤 지점에서 왔는지도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페이스 웹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스페이스 웹입니다. 그냥 스페이스 웹이 아니라 이 스페이스 스탬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웹 브라우저들도 다 스페이스 웹에 접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호환성을 보장한단 말이죠.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 이 웹의 유지 비용이 기존의 웹의 10분의 1 수준 밖에 안 될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웹의 비용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웹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하면은 그 웹을 구성하는 많은 서버와 클라이언트들 사이에 주고받는 데이터, 그 데이터가 차지하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이동통신이나 와이파이나 유무선통신 네트워크 자원을 이용을 하고, CPU 자원을 이용하고, 메모리 자원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인터넷 주소 체계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터넷 주소를 쓸 때 도메인 이름을 쓸 때 도메인 네임 비용을 지불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인터넷 비용이잖아요. 그러한 비용들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웹을 해서 기존의 인터넷에서 기존의 웹을 제거하고 새로운 웹을 하나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리얼타임 웹입니다. 실시간 웹이에요. 실시간 웹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전달되는 것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데이터 지금 HTTP 프로토콜에서는 내가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거나 할 때 이것이 구체적으로 언제 전달되고 언제 받을지 알 수가 없어요. 데이터 전달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거는 리얼타임 웹, 반드시 0.001초 혹은 0.0001초 이내에 목적지에 도달해야 된다는, 반드시 도달할 수밖에 없도록 메커니즘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타임 웹이라고 붙인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건 하드웨어 인프라와도 커뮤니케이션 인프라와 같이 선발을 맞춰서 진행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금고가 하나 있잖아요. 이 금고를 표시한 이유가 이거는 버큐움 스페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데이터 위조나 해킹이 있을 수 없도록 구성한 거예요. 그게 스페이스 웹입니다. 기존 웹과는 많이 다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존 웹은 너무 크다는 거예요. IoT, 인터넷 오브 싱이죠. 그죠? IoT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을 핸들하기에는 기존의 웹, WWW3C로 구성되어 있는 웹은 너무 크다. 너무 크고 또 너무 불안전하고, 저희가 보기엔 그래요. 너무나 쉽게 해킹될 수가 있고 데이터 변조가 발생할 수도 있고 위조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없는 아주 슬림한, 매우 매우 초슬림 다이어트를 쫙 한 거예요. 그래서 지방을 쫙 뺀 웹, 그것이 스페이스 웹입니다. 스페이스 웹 모듈입니다. 이 모듈을, 이 모듈은 기존의 코어 테크놀로지 오픈에시 플랫폼 얘기 있잖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스페이스 웹입니다. 다섯 가지 알고리즘, 오픈에시 플랫폼에 다섯 가지 알고리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알고리즘이 바로 여기 있는 스페이스 웹 부분, 맨 처음에 나와 있죠. 요겁니다. 이닛 스페이스 웹부터 해서 퍼스트 레이어, 세컨드 레이어 쭉 나와 있는데, 요것들의 인풋 값과 아웃풋 값도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스머리도 되어 있죠. 요걸 일단 하나로 합쳐서 펑션을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나중에 세분화 시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스페이스 웹, 스페이스 웹 폴더 하나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닛 스페이스 웹, 스페이스 웹 ts 파일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역할, 여기 있는 내용은 여기 있는 요 내용들 그대로입니다. 여기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요걸 그대로 구현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거는 지표면을 나누는 거예요. divide surface, the surface int. 이걸 가장 큰 사이즈, 블록 사이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는 요 그림을 좀 볼까요? 그림을 얼스의 위도, 경도, 롱지튜드, 뭐 디튜드, 뭐 레티튜드 요런 걸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런 식으로 디바이드를 하는 겁니다. 요거 하나하나가 블록이에요. 요 블록 하나하나가 이제 가장 큰 형태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권역이 되고, 제일 큰 형태는 지구 그 자체죠. 그죠? 그런 다음, 그 다음 지구 밑에 있는 단위가 여기 있는 요 단위고, 요걸 또다시 또 세분화시켜서 또 나누는 거예요. 요것을 더 나누면 요렇게 좀 더 작은 단위로 나눈 거고,
이걸 더 작은 단위로 나누면은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지구 표면을 쭉 나누는 겁니다. 나눈 다음에 이것을 수풀 서버를 하나씩 할당하는 거예요. 그게 스페이스 웹입니다. 그 수풀 서버는 기본적으로 XMPP 서버입니다. 그렇게 구성할 겁니다. Into Hierarchical Structure라고 할까요? Hierarchical Structure. 그래서 또 topmost 단위 unit은 is the earth itself이고, 그런 다음에 차츰 the bottommost, the lowest unit이죠. 대략 1초입니다. 근데 1초에, 그러니까 레티튜드 1초, 롱지튜드 1초, 각 1초, 1초, 가로세로가 1초인 면적이 적도지방일수록 넓고, 그리고 극지방일수록 좁아져요. 근데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 그냥 1초, 가로세로 1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로세로 1초인데 지금 편의상 1초라고 합니다마는, 나중에는 초 단위를 쓰지 않고 그냥 십진수로 쓰겠습니다. 십진수로 표현하는 것이 더 나아요. 일단 난것 같아요. 그래서 the lowest unit is second라고 할게요. 일단 second, 가로 세로, one second over latitude, latitude and one second over longitude, longitude. 的가 맞는지 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로 세로 1초가 되는 것이 제일 작고, 제일 큰 거는 지도이고, 그 사이에 대략 10개 정도의 계층이 있을 겁니다. There will be 10 layers. About 10 layers. 정확한 게 아니라 10 layers. Between the top and the bottom. The bottom spur. 그리고 each spur. Each spur shall be 뭐라고 해야 되나요? equipped with라고 그럴까요? 그러기보다는 shall be equipped with one supl server. 이 supl server의 역할은 해시하는 겁니다. The role of supl server is to generate hash data. 그죠? from values 이거 역시도 프람이네요. from lower spur or functions. 그러니까 중국집에서 그레이가 발생했다. 그 중국집에서 그레이가 발생한 데이터는 그 중국집을 포괄하는 가장 낮은 수풀 서버에게 전달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 낮은 수풀 서버가 해시한 데이터를 해시하고, 그런 다음에 그 수풀 서버가 다시 뭐예요? 그 위에 그 상위 수풀 서버에게 전달하고, 또 상위 수풀 서버는 역시 또 데이터를 해시하고, 그 과정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하니까 지구 전체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지구 전체로 이어지게 되면은 지구를 포괄하는 최상위 수풀 서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가 자기 밑에 있는 수풀 서버, 각 대륙, 아시아 대륙, 아프리카 대륙, 그 미주 대륙, 유럽 대륙, 이 대륙, 호주 대륙까지 대륙으로부터 수집한 해시로부터 별도의 해시를 또 만들어내고, 그 해시를 다시 최말단 수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중국집에서 만들어진 해시가 지구 끝까지 올라갔다가 지구를 전체 포괄하는 수풀로부터 다시 해시를 전달받아서 중국집 데이터에 다시 집어넣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the hashing process is cyclic. 그래서 돌고 도는 거예요. From bottom to top and top to bottom. 계속 도는 겁니다. 뱅글뱅글 도는. 끊임없이 돕니다. 영원히. 지구가 존재하는 동안은 계속 영원히 돕니다. 따라서 그 어떤 데이터도 위조나 변조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스페이스 웹이 이닛되고 난 뒤에 apt init of space web
No data can be purged. 그러니까 recalled이나 on each device 혹은 or 뭐 entity 어떤 중국집 혹은 그 중국집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결코 위변조될 수가 없습니다. 그 데이터는 각각의 중국집에 보관됩니다. Data shall be stored on each in으로 할까요? In each economic unit. unit 혹은 사회적 중국집 중국집은 자기의 거래 데이터를 가지고 자동차는 자기의 어떤 거래 그 주행 기록 자기가 뭐 언제 어디 썼는지에 대한 기록들은 그 자동차에 장착된 리눅스 머신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데 외부로 돌아다니는 것은 해시만 돌아다니는 거죠. 해시만 가지고는 그 원래 원본을 데이터를 알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는 철저하게 보호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에 스페이스 웹이고 이 과정이 조금 전에 봤던 코어 모듈에 규정되어 있는 이 내용들입니다.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9th layer 해서 9개의 계층으로 지금 지구를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 과정들을 실제로 코드로서 작성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 써야 되겠죠? 스페이스 웹은 뭐 별도로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뭐 별도의 섹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웹. 왜냐니까 스페이스 웹에서 프라더시 서버라고 해서 XMPP 서버 세팅하는 것도 익숙합니다. 세팅 디스펑션 쉘 셋 플러스 디 서버 플러스 디 서버는 XMPP 서버입니다. XMPP 서버 and install 이렇게 해야 되나요? install 수풀 펑션 function on it 그죠? 수풀 펑션은 우리가 이전에 어디 OpenACS도 수풀 펑션을 넣었었는데 이것을 스페이스 웹에다 가져다 두는 게 낫겠죠. 그죠? 이게 수풀 서버이죠. 그죠? 이 수풀 펑션은 수풀 서버에 할당되어진 하나의 펑션 하나의 서버가 하나의 펑션이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우리 구성에서는 여기다 적을까요? One server, one super server. Per server is a plus d server. XMPP 서버죠. XMPP 서버이고. And is a function이고요. Function of op. 그 서버 자체가 하나의 function일 뿐입니다. 뭐 서버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function이에요. 모든 게 펑션입니다. 사람도 펑션입니다. 그리고 이 스페이스 웹을 이용을 하는 이용자인 특별한 펑션들이 있어요. 그게 지설입니다. 지설 펑션. 근데 이 지설 펑션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야 되겠죠. 지설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human 이거나 혹은 thing 사물이거나 or concept이고 얘는 그레이 주체입니다. the subject of each transaction. 이거 자체가 펑션이에요. 펑션. 지설도 하나의 펑션, 사람도 펑션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펑션이니까 고유한 IPv 주소를 당연히 가지겠죠. 해봐. It has a unique, unique IPv6 address. IPv6가 우리 여기 스페이스 웹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는데 상당히 정교한 메커니즘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것도 여기 물론 다 기술되어 있습니다. 지설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게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지설 부분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오픈해시 부분에서 지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해싱하는 메커니즘들도 여기에다 쭉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요 정리되어 있는 이대로 펑션들을 우리가 작성을 해나갈 겁니다. 일단 여기 있는 건 좀 복잡하니까 이것만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내용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고유한 IPv 주소를 가지고 있고, 지설은 그레이 주체이고, 요거 자체가 펑션이고, 펑션들 중에서 좀 특별한 펑션들입니다. 사람도 펑션이지만 조금 다른 펑션들과 구별되는 좀 특별한 펑션이죠. 요 지설의 동작이라든가, 결국 지설이 스테이트, 이 자체 지설 자체는 지설 is just a state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 펑션. 그러니까 지설 is just a state management function이라고. management function. a function to manage state는 낫겠네요. to manage state. 그죠?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펑션. 뭐 다른 모든 펑션들도 스테이트를 관리하긴 합니다만은 특히 지설이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거죠. 스테이트라고 하면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 사람의 어저께 은행 잔고가 얼마였고, 오늘은 얼마였고, 지난달 수입은 얼마였고, 이번달 수입은 얼마고, 지난달에 혈압은 얼마였는데, 오늘 혈압은 얼마고, 체중은 얼마였는데 얼마고, 성적은 영어 성적은 뭐 지난달에 시험 친 영어 성적은 얼마였고, 이번 달에 시험 친 수학 성적은 얼마였고, 이것이 다 스테이트잖아요. 그런 스테이트를 매니지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 지설 펑션들입니다. 그렇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자신의 스테이트를 매니지하는 거고, 다른 펑션들과 조금 구별되는 지설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물리적인 실체 혹은 개념적인 실체와 1대1로 매핑되어 있다는 것이 좀 다르죠. 지설 has is 뭐라고 해야 되나요? on 그 자신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을 표시하는 지설 펑션은 특정한 개인과 매칭됩니다. 그죠? 유니크 실체라고 해야 되나요? 유니크 오브젝트 QU의 오브젝트와 매칭이 됩니다. For example, the 지설 of 홍길동, 그죠? is matches to person 홍길동.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게 지설 펑션입니다. 지설 펑션들 간에 주로 지설과 지설 간의 대화, 지설과 지설 간의 상호작용을 도와주는 것이 여타 펑션들이죠. Other functions in OP helps the interaction among 지설.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대화, 사람과 자동차 사이의 대화, 자동차와 톨게이트 사이의 대화,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의 대화, 자동차와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와의 대화, 이러한 대화들을 도와주는 것이 다른 펑션들입니다. OP네. 그죠? 지설도 펑션이긴 하지만 다른 펑션들과 약간 구분되는 특징이 이러한 특징이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